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주혁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바다에 가서 잡은 친구를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. 아 내가 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 안에 있거든요. 어떤 친구냐면은 좀 다양해요. 우선은 이거 말고도 되게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친구는 촬영하고 나서 수족관에 갖다 줬어요. 어디 있냐면 여기 숨어 있는데요. 짜란, 여러분들 티 나시나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야 나와봐. 바로 한국판 스페니쉬 댄서입니다. 오, 야 대박이에요. 와 이거를 보자마자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선물로 잡아다 준다고 가져온 건데요. 양양이라는 곳에서 잡았다고 합니다. 더 독특한 거는 정가운데가 뚫려 있다라는 거. 이 친구가 이제 바다 있잖아요.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고 하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미역 물에 불려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작은 새끼 같고요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스페니쉬 댄서가 살아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뭐 신기하지 않아요? 여기 뚫려 있어. 참고로 스페니쉬 댄서에서는 독성이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걸로 알아요. 독성이 없습니다. 있는 둥 없는 둥 아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주혁이 학생이 갖다 준 건 아니고 다른 학생이 갖다 준 건데 바로 어디였지? 여기 짜란 바로 딱정새우. 엄청 크네 이것도. 엄청 크죠 여기. 이 친구가 천도씨에 이제 딱총을 쏴서 이제 방어 행동을 하는데 야 딱총새우도 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 굉장한 친구가 있습니다. 짜란. 와 바다장어입니다. 바다장어. 보통 이 장어가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산란을 하고 바다장어 치어들이 또 바다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민물로 오고 또 산란기가 되면 또 바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잖아요. 회귀성 친구들인데 와 이 친구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저 친구 오자마자 제가 밥을 줘봤는데 밥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. 좀 걱정도 되는데 얼른 친구들을 바다에 가서 풀어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야겠죠? 부채땐 오늘은 이렇게 색다른 친구들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가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. 야 그러면서 이제 샵에 있는 생물들 보자면 페니슐라쿠터 거의 리버쿠터랑 뭐 비슷하긴 한데 이것들은 뭐 수입 금지종이 아니더라고요. 부채뜬 굉장히 이쁜 친구들. 우파루파는 번식을 해야 되는데 아마 1년생이라서 최소 2년생 돼야 돼서 얘네들은 좀 더 있다가 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는 나랑 진짜 오래 있는다.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알비노. 그리고 레드 아이아몬드 스키크가 있는데요 개체수는 많지는 않는데 어디 갔어? 분양이 다 됐다. 자 찾았습니다. 귀여워라. 근데 보통 이 친구들이 수명이 긴 편이긴 한데 너무 예민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진 않지만 너무 이뻐요. 와 그리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아프리카 자이언트. 오 진짜 그냥 똑같이 생겼지만 얘네들도 나름 사육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와 제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보통 부엽도 자연에서 부엽도랑 썩은 나무를 갈가서 먹으면 살아가고 성장기에는 죽은 곤충이나 사체도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. 얘네들은 뭐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. 굉장히 온순한 친구들인데 이거 작은 거고 훨씬 많이 큽니다. 거의 두 배 이상 커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밀리패드인데 가본 밀리패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. 자 뭐 지금 짝짓기 하고 있어요. 이게 짝짓기 하는 행위 초반대인데 교미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까 교미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얘네들도 잡식성이어가지고 보통 부엽토 이런 거 먹는데 잘 먹는 애들은 진짜 곤충 사체 진짜 잘 찾아 먹습니다.
예. 와우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아자밀이랑 비슷한 친구인데 얘는 이제 그린 밀리패드 유체입니다. 유체 그린 밀리패드 새끼 이번에 번식이 돼가지고 지금 축양 중인데 이 친구들도 키울 수 있어요. 우리 여러분들 키울 수 있고 톱밥 먹입니다. 톱밥 귀여워. 그 다음에 공벌레. 와 얘네 밀킬백. 야 왜 우리나라 게 섞여있냐 이게. 이게 밀킬백이라고 하는데 얘네 진짜 귀엽지 않아요? 발색이 되게 오묘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샵의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런 거 키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블랙킹 스네이크인데요. 암컷이고 지금 알을 가졌어요. 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 두세 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짝짓기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. 아, 들어가 있어. 알았어. 오, 무서운 친구입니다. 그리고 지금 크리스 게코가 대략 진짜 한 7, 80마리? 진짜 엄청 많았어요. 근데 지금 한 열댓 마리 남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한 70마리 또 들어오고 요번에 프라시나. 이게 만지면 되게 싫어하는데 막상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순둥순둥 하더라고요.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꼬리? 롱테일 글라스 리자드 대형 버전. 아이고 이게 손 내미는 거 봐봐. 귀여워.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유일하게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요. 잭슨 카멜레온입니다. 네, 한 마리 유일하게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잭슨 카멜레온 암컷이고요. 이 친구는 짝짓기 확인이 한 번 됐는데 그 전부터 짝짓기가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나중에 출산을 할 것 같아요. 이제 보통은 다 산란을 하는데 잭슨 카멜레온은 독특하게도 출산을 하는 친구들이죠. 오 다리 왜 이렇게 세냐. 여기 올라가. 엄청 통통하죠. 와우. 그리고 요번에 구출해서 꺼낸 친구들 여쪽 라인에 이 친구 어우 진짜 잘 있어서 다행입니다. 한 마리라도 도태돼서 폐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해칭해서 잘 나온 애들은 다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썬글로우입니다. 오 얘 크다. 야, 보통 저는 썬글로우랑 갤럭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산란 받을 수 있지만은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 산란을 빨리 받으려고 하다 보면. 그래서 얘는 내년에 받을 건데 꼬리가 이 정도면 한 7, 80% 어쨌든 이쁘고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패틸 친구들. 얘는 옛날에 목사님한테 입양을 해온 친구입니다. 목사님 작았는데 많이 컸다. 이렇게 보면은 진짜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쁜 친구들이에요. 얘도 이쁘고. 안녕? 밥 달라는 건가?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제가 얘는 아멜이라는 친구인데 좀 말랐어요. 말르긴 했어도 이렇게 딱 얼굴 내미는 거 보면은 먹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런 애들은 뭐 말르긴 했어도 금방 살찝니다. 여친구예요 여친구. 야 여기 위인데. 여기 위에야. 뭐 엄청 마르진 않았네요. 아유 높은 데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. 아이고 귀여워 애기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아멜입니다. 아멜 귀여운 친구예요.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아멜. 아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애가 화이트아웃 졸루. 아이고 여기 보면은 그냥 오레오 페텔도 있고요. 얘는 화이트아웃 오레오. 베이비 때 데려왔는데 많이 컸네. 천천히 길러야 됩니다. 한 1년 뒤쯤에 산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이 친구도 화이트아웃 오레오. 이 친구는 그냥 오레오입니다. 되게 다양한 친구들 많죠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페텔게코 베이비들입니다. 아멜. 여기 등라인 보면 살짝 주황 색깔 나온 거 보이시죠? 이게 이제 텐저링기가 생기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조짐이 되게 좋은 거예요. 되게 빨개지거든요. 진짜 홍당무처럼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친구들 되게 이뻐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갤럭시. 아 제가 갤럭시 진짜 좋아. 아야야야. 아, 밥 달라는 건가?
자, 갤럭시랑 선글로우는 불변의 법칙. 자, 불변의 법칙입니다. 얘는 여기 코까짐이 좀 좋은 거 봐서는 사실 퀄리티가 높다 낮다 이런 기준을 세우긴 좀 그렇지만 뭐 그래요. 어쨌든. 그리고 제가 고나 새끼 이번에 8개월 7개월 됐는데 아유 귀여워요. 나만 좋아해 가지고 저한테만 와요. 갤럭시. 아 얘는 배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. 갤럭시 엄청 많아요 제가. 얘는 지금 딱 봐도 여기 좀 붉은기 보이시나요? 얘는 이제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산란 잘 하는데요. 짝짓기를 시켜야겠네요. 그리고 요번에 알약농장님께서 번식한 개체들이에요. 얘는 브라운이고 얘도 브라운.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직접 올챙이부터 키운 팩맨. 굉장히 작지만 귀여워요. 오 얘는 오야 흑그린이야 흑그린.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머닝 개코예요. 요번에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. 꽤나 많이 분양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몇 마리 남아 있습니다. 자 해서 오늘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 클러스 보여드렸고요.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샵 근황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진짜 한 10분의 1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